사장님, 아,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분 누구세요? 이 천벌받아 놈.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해? 어? 어머니 살아계신 거 정말 맞아? 아, 예, 심혜사님, 아, 제발 이거 좀 놓고 말씀 좀 하세요. 예. 못나. 아, 그래요 어머니. 이분이 며느님 백일홍 씨군요. 아, 저는 저 민영욱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아, 아, 예. 저기요, 제가요 지금부터 이게 자처 지정을 이게 소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명아, 사랑이랑 진솔이 데리고 나가 있어. 이 아저씨 누군데? 얼른 가, 놀이터 가서 놀고 있어, 알았지? 아, 알았어. 얘들아 가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난 오라버니가 정말 돌아가신 줄 알고 저러다 위파까지 모셔놨는데. 아, 그게요. 그게 이제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저도 어쩔 수가 없이. 아, 그러는 심회사님도 제가 아셨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사장님께서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긴 하세요? 누가 제가를 해? 내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누가 그래?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껄여? 아니 이제 며느님은 친구분이. 아, 저 그게 네가 그렇게 시켰냐? 아니 그럼 제가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는 무슨, 아이고 억울해. 어메불망 우리 오라버니만 생각하면서 내 수절했건만 이 무슨 말은 안 하는 삼천백냥이야. 어? 왔어? 남자가 누가 다 있네? 어, 마침 잘 왔네. 이 배신자한테 내가 제가 했다고 거짓말한 게 사실이야? 응? 아니, 그때 심회사님께서 제가 하셨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응? 아니, 그리 내성적인 분도 아신 것 같은데, 아, 당당하게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냥, 아, 저 괜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아이, 참. 세상에. 내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아니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긴 아세요? 아유, 제가 워낙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래요.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두 분 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 우리 오라버니 잘 계신 거야? 건강은? 예, 그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죽을 고비 남기시고요 몇 년간 요양하시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좋아지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회사가 부도났다던데 살기 힘들어지신 건 아니고? 예, 걱정 없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 아휴, 난 또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휴, 왜 우세요? 이렇게 좋은 일에. 그만 같아서 그러지. 꿈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심회사님 제가 안 하신 걸 아면은 아마 죽었다 살아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겁니다. 어서 오라버니 연락처나 줘봐. 목소리부터 먼저 듣게. 아유, 우덕대고 전화했다가 또 이 사모님한테 걸리면 말짱 도로못 되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알리고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지난번처럼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민 변호사 못 믿겠어. 아이 참. 아, 그럼 제가 여기 다시 찾아왔겠습니까? 저렇게 만났으니 큰일이다. 야, 그 영감님이 사랑이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두 분이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지만 절대로 우리 사랑이한테 상처 주는 일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서라도 부탁해볼게. 버린 자식 키워줬는데 네가 왜 이렇게 쩔쩔매야 돼? 세상 참 불공평하네. 사랑이 위해서라면 난 괜찮아.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아이고, 애들이 잘 놀다 왔어? 안녕히 가세요. 니들은 아무한테나 인사하니? 모르는 아저씨 아니야. 저번에 치사하게 돈 안 주고 간 아저씨야. 아, 그때는 아저씨가 바빠가지고 그냥. 아, 지금 내가 줄게. 자, 받아. 아, 됐어요. 얘들아,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아이, 괜찮아. 아저씨 할머니 친구야. 아, 근데 니들 중에 누가 사랑이니? 사랑이는 저희 선생님이요. 숙녀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래요. 야, 니들 안 와? 작은 애인가? 눈도 작은 게 사장님 닮긴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 만나는데 오이 좀 붙이려고. 왜? 제가 하지도 않은 아를 제가 했다고 거짓말한 며느리 친구. 뭐 불만 있어? 아니. 그럼 뒷정리 좀 부탁해. 나 진짜 저런. 아유 진짜. 저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 그래. 무슨 일이냐? 사랑이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 사랑이? 어머님, 그 영감님 만나시더라도 우리 사랑이 보지 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우리 사랑이 여태까지 죽은 만수 씨가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걱정 마라. 사랑이가 여지껏 널 엄마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사실을 알아봤자 충격만 받지 뭘 좋을 게 있다고 내가 말하겠니. 나도 우리 오라버니만 만나면 새로 직구해서 나갈 거야. 우리 사랑이 가끔 보러 올 테니까 그것만은 막지 말아다오. 예, 저도 나중에 사랑이가 커서 다 이해할 나이가 되면 사실을 말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믿을게요. 늙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지를 않을 텐데 이렇게 되게 보톡스라도 한 방 맞아야 되나. 사장님. 어? 어서 오게. 그 머리카락 어떻게 뽑아왔던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장님. 빅뉴스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자꾸 이렇게 빅뉴스라고 그런가? 사장님, 심 회장님께서요 재가를 안 하셨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예, 제가 오늘 심 회장님을 뵙고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오픈이가 아직 날 버리진 않았구만.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아이고 고마워. 그런데 어느 사악한 놈이 내 심장에 대고 바늘을 꽂았는가? 허문자지. 그렇지, 허문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지. 아이, 그게 아니라요, 그 며느리 저 친구분인 정진봉이라는 사람이 만나면 골치 아픈 일 생길까 봐 그랬답니다. 그래, 어찌됐거나 오늘이 와서지만 이렇게 오해를 풀게 돼서 참 다행이네. 예. 그럼 어서 옥분이한테 전화를 걸어야지. 예, 잠깐만요. 그래, 어서 걸어. 왜 전에 아까 그 심 회장님 전화번호 어디다 저장. 왜 그렇게 행동이 굼뜬가. 아, 찾고 있잖아요. 아니, 더 늦어요. 아니, 잠깐. 여기 있네, 여기. 어디? 요거거든요, 요거. 안 되네. 010번. 우리 오라버니 만나러 가야 하는데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 너무 늙어 보여야 하나? 아유, 어쩜 입을 옷들이 하나도 없네. 애미한테 한 벌 사달라고 할까? 어머, 오라버니 전화 아닌가? 여보세요?